네, 안녕하세요. 머니 시그널입니다. 실리콘도 지금 어마무시한 상승을 이뤄낸 이후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지지부진한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구간에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 시점 상황, 냉정하게 보면 그냥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심이 제일 정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금요일날 지금 큰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려랑 걱정을 표하시는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러실 필요 없다. 변한 건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구간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생각해봐야 될건 500%가 올랐던 기업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보자고요. 500%가 오른 기업치고는 자, 그전 대비 509%가 오른 거에 환산을 해보면 약20% 정도의 주가를 지금 반납한 거예요. 100% 기준으로 했을 때요. 글쎄요, 이게 많은 조정폭일까요? 이거 묻고 싶은 게 절대 많은 조정폭이 아니고,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 오히려 조정이 나오는 이유가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고평가되지는 않았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시장 가치가 지금 그렇게 바닥을 두 번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움직이냐라는데,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금요일자에 하락이 나왔는데 뭔가 악재가 있었나요? 악재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K뷰티에 뭐 어떠한 이슈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내렸다라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던 게 21선 위로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빠지는 데 있어서 거래량을 동반을 하는 것도 없다시피 해서 내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 세력이 의도적으로 내렸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개미털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상황 앞두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2분기 실적. 우리 이거 제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던 실리콘투입니다. 그런 만큼 이 2분기 실적에 탄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쏘아올릴 준비를 할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건데, 세력 입장에선 달라요. 지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대감으로 움직이던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기대감은 굉장히 희박했어요. 실적으로 보여주게 되면서 오는 건데, 문제는 이 이후에도 기대감이 없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아마존이 내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할인 행사 드디어 왔습니다. 프라임데이입니다. 2023년 조선민영의 신화를 썼던 그 프라임데이가 또 돌아왔어요. 자, 그런다고 하면서 아시겠지만 프라임데이는 연회비 139달러를 내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행사예요. 그런 만큼 연회비 자체가 저렴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매력이 있는 바이어들이 참가하는 행사고, 그런 행사에서 이 판매량 1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K뷰티의 위상을 굉장히 크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 또 돌아왔는데, 지금 K뷰티의 상황이 어떻죠? 감히 말씀드리는데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점유율 1등 한국 화장품이고요. 아마존에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낼 만큼 지금 제2의 조선미녀를 찾는다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아마존 컨퍼런스가 K뷰티 특화로 진행됐어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뷰티 관련으로. 그런 만큼 작년에 비해서 위상도 높아지고 관심도 더 많아진 K뷰티가 지금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시작하면 당연히 완판이 나겠죠. 이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인데. 자, 이제부터 실리콘2의 얘기를 해보자고요. 실리콘2 저 때만 해도 아직까지 진출을 하고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만큼 여기서 완판을 할 거란 기대감 없었겠죠. 없었던 만큼 이거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엔 달라요. 완판을 할 거란 기대감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만큼 지금 내일부터 해서 약한 3일 정도 계속해서 완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나올 거고, 실제로 완판이 되면 완판 뉴스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럼 주가 어떻게 될까요? 날아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2분기 실적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 7월에서 8월 안에 무조건 공시해야 되잖아. 이거 기다려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도 아마존에 대한 뉴스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만큼 지금 밑구간 빨리 다져놔야 세력 입장에서는 주가를 핸들링하면서 변수를 줄여가면서 올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력은 급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금요일 날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급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그 변수를 알수 있던 게 세상 천지에 갑자기 이유 없는 급락이 나왔다고 한들 주가를 하방으로 찍어 누르고 싶었으면 저 같으면 지지선 깨요. 지지선 깨고 밑으로 돌리겠죠, 크게.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물량 모으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한 걸까요? 세력들도 아는 거예요. 지금 내일부터는 당장 자기들이 내릴 방법이 없어요. 뭐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레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지금 완판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가를 건드릴 방법이 없고 계속해서 거래량 터져나가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완판 기사 기대감 실적에 대한 변환으로 그 재료가 소멸된과 동시에 2분기 실적 발표될 겁니다.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되게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런 만큼 지금 세력이 노골적으로 의도를 보여가면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중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이용을 해야죠. 이용을 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비중 늘리십시오. 비중 늘릴 찬스입니다. 지금만한 저점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밑에 있던 구간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어지간한 대형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이 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았잖아요, 지금. 그런 만큼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또한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고 추가 매수 타점 잘 잡으셔서 진입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타점이라는 게 지금 살짝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바로 반등을 해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반등할 땐 반등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반등점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매수 타점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 거두실 수 있는 찬스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매수 타점 잡기 어렵다,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돈 받는 거 아니고 무료예요. 항상 무료인 만큼 힘내라고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자,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비중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바로바로 진입할 수 있는 매수 타점 잡아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비중을 늘리시는 걸 굉장히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잡기 힘들다고 하시면 보내주시면 바로 비중 늘릴 수 있는 지점 잡아드릴 거고요. 그거 통해서 수익 지금 일단은 제일 많이 볼수 있는 찬스 꼭 잡으셨으면 좋겠는 게, 위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가장 지금 안전하게 평단가를 내려서 지금 손실계좌 수익으로 바꿀 수 있는 찬스인데, 아무래도 물려 있다 보면 물타는 건 항상 신중해야 돼요. 평단가를 낮추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 신중해서 잡을 수 있는 몇안 되는 찬스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만큼 지금 굉장히 실리콘투 실적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와중인데 실리콘투 실적이 어떻게 될 건데요? 라는 건자 실리콘투의 2분기 매출액은 1425억에서 2111억 원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해당 해 잠정 추정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재고자산이랑 곱한 값이에요. 단순 추정치인 만큼 이걸 넘어설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2년 1분기부터 단한 분기를 제외하고 모두 전분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실리콘투는 장기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리콘투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도 19.6%로 높은 이익률을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플랫폼 기업에서요. 20%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정리를 해보면 매출은 늘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도 늘었죠. 그러면서 매출은 잡고 영업이익률은 증가를 시키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게 당연하고 그러면서 실리콘투는 매출액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비용은 효율적으로 잡아냈기 때문에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영업이익 폭발적인 상승을 기록할 겁니다. 지금 1분기 실적으로만 500%가 올랐던 실리콘투고 그런 만큼 지금 PR 자체가 68.2예요. 지금 업계 평균이 24배 정도 되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고평가당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잠정 PER이 지금 23배거든요. 그러면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고평가당했냐라는 논란 자체가 사라질 거고 다시 한번 쏘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분기보다 상황이 더 좋은 게 2분기예요. 2분기 상황이 압도적으로 좋고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한 상승률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1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거두고 나서도 지금 업계 평균보다 낮은 PER 기록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제일 저평가당하는 지점이라는 평가로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주가는 다시 한번 쏘아 올려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준비해야죠. 자, 준비해야 되는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비중을 늘리는 걸 추천은 드리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 정고점 있잖아요. 이 정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걸 고민하신 주주님들 많으시죠? 이번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하방으로 빠지고 있을 때, 아, 팔기는 조금 아까운데 하면서 계속 들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만큼 이 차익 실현할 수 있게 목표가 설정 꼼꼼히 하셔야 돼요. 주가라는 게 항상 이렇게 안 올라요. 이렇게 오르는 것 같은 주식도 한번 꺾인다는 거 실리콘투로 배우셨잖아요. 그런 만큼 주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하니까, 이때는 매도를 하고 이때는 매수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우리의 계좌의 수익률이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만큼 이제부터는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만큼 지금 현 상황에서 기업 가치 정보나 목표가를 설정하는 좀 애먹는다 하시는 분들도 010-8121-9478번으로 3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목표가가 제가 정리한 지금 주가 상황이나 실적지 잠정치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올라갈 거고, 어느 지점에서 한번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한번 지나가는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 집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 집대로 지금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목표가 설정에 도움 되시라고 이 시나리오 집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 꼭 현명하게 잡아 나가셔서 이 종목 수익 극대화 시키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다고 해서 뭐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드리는 거 아닌 만큼 무료니까 편하게 받아보신다, 정보집 받아본다 생각하시고 받아보시고, 이 대응 전략 현명히 짜시는데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